끓는 물은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굴 속에서. 지금은 여기 김이 많이 안 나네. 그래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금 조금씩 식어서 저 아래 한 100m, 150m 내려가면 조금 식어요. 그래도 한 80도는 넘어, 90도. 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끓는 물이 나오는 거죠. 땅속에서 펄펄 끓어가지고, 그러니까 100도도 넘게 끓는 거예요. 물이 뭐 섭씨 100도에서만 끓는 게 아니거든. 뭐 120도 되는 물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뜨거운 물이 칼칼 쏟아져서 이렇게 가디너 리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의 온도에 맞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온천욕을 하면 됩니다. 옷은 뭐 여기다가 편한 대로 벗어놓으면 돼요. 날이 차가우니까 김이 상당히 많이 나네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되게 좋은데요.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 오니까 더 좋네. 추운데 뜨거운 물에서 자연온천에서. 근데 이쪽에 가까이 가면 너무 뜨거워. 이 뒤에는 물이 막 1초에 몇 천씩 쏟아지는데요. 그래서 너무 뜨거우니까 이쪽에 나는 오면 여기 항상 자리 잡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미지근한 데도 있고 좀 차가운 데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옐로스톤 국립공원 그 가디너 타운 그 북쪽으로 와서 그 레인저 그 톨부스를 지나서 거기에서 한 1.5마일 정도 그 맨머드 핫스프링 쪽으로 오면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작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차를 세우고 여기까지 한 5-600m 걸어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 올 때는 이 안에서 신는 신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샌들 말고. 왜냐면 돌이 이렇게 많아서 발이 너무 아파요. 에, you guys supposed to be in the shoes. You say it like that. Yeah, I get it. Yeah, you gotta be careful your feet. Sure, I got it. All right. Yeah. 그래서 이 신발이 없으면 이 사람들 이렇게 고생들 한다고. 그리고 이제 갈아입을 옷도 꼭 가지고 와야 되고. 이 여자분들은 이렇게 비키니 차림으로 오고 그래요. 근데 작년에 여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그 한국의 해수욕장에서는 비키니 잘 입는데 미국에서는 한국 그 분들이 이런데 뭐 강이나 이런 데서 비키니 입는 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좀 많이 가리더라고. 아시안들이 대체로 그래요. 몸매에 뭐 자신이 없나?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저쪽 애들은
눈밭을 걸어서 비키니를 입고 저쪽으로 왔습니다. 세상에. 아, 무지막지한 애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거 봐. 김이 너무 많이 서려서 비디오 카메라 갖다 놨습니다. 아, 따끈따끈입니다. 뜨거워. 끓는 물이 펄펄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타워를 여기 이거 타워를 쌓았어. 사람들이 꽤 많이 오네요. 단촐에 오면은 추우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죠. 나가면 힘나죠. 저쪽은 또 너무 뜨겁고. 아, 엘크가 안 나와서 좀 서운하네. 엘크가 여기 한 20마리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 산으로 올라갔나 봐. 아까 발자국만 잡혀 있고. 조금씩 괜찮아요. You guys finish? 아, 네. Take care, okay? Thank you. Alright. 그리고 여기 오면 이렇게 난간이 있어요. 위험하니까 이쪽에 뜨거운 데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 아무데나 옷을 걸어놓고 그리고 들어가면 돼. 누가 뭐 훔쳐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 뭐 저기 색을 하나 가지고 그 안에다 넣고 가면 될 것 같고 좌편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오네. 어디 이걸 잘 보일지 모르는데 오후가 되니까 이제 많이 오네요. 나는 오전에 왔어요. 자, 이 둘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엘크 여기서 곰은 못 봤는데 곰을 본 사람도 많아요. 이야기들 하더라고. 근데 엘크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엘크는 다른 데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이제는 또 떠나가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들소 잡으러 가려고. 그래서 여기서 오래 있었어요. 뜨거운 데도 있고 뭐 찬 데도 있고 미지근한 데도 있으니까 알아서 골라서 가면 되고. 나는 하나 궁금한 게 말이죠. 한국에서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셀러폰으로 누구 사진, 여자 뭐 다리 사진을 찍고 그러다가 그게 법에 위반돼서 뭐 체포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어떤지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초상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이런 데서도 같이 비키니 입은 사람들 옆에서도 막 사진 찍어도 되고 그렇거든요. 뭐 한국도 해수욕장 그렇잖아요. 뭐 그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뭐 특정 부위를 골라서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국은 좀 그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 그런 게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거 뭐 일부러 국가지 거 뭐 다리를 찍었던 엉덩이를 찍었던 그게 무슨 큰 대수냐고. 얼굴도 나오지도 않는 거.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괜찮아요. 그냥 같이 이렇게 옆에 사람 있어도 이렇게 사진 같이 찍고 또 같이 또 자기들 또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좀 한국에 있는 분들이 조금 너무 민감해요. 그리고 뭐 미투라는 것도 미국에서는 시작은 여기서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아주 그 심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억 명이나 사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극히 아주 소수에 불과한데 한국은 어떤 그 유행이 뭐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이렇게 bunch of 그룹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없던 그룹들, 뭐 여자분들 특히 여성들은 그 그룹으로 잘 이렇게 단합이 되거든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 여성 인권이 60년대 들어서 그로업 되고 그런 문제들이 여성 상위 시대 그러한 것들이 여성이 그 정치 파워를 키워서 그래요.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남자들은 야 우리가 뭐 그 차별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여성들로부터 차별을 받으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을 막 이렇게 그 푸시해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남자들에게 더 좋은 법을 만들고 이러는 거 안 하는데 여성분들이 그런 게 좀 심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에도 그 미투 운동 같은 거 그거 좀 정당한 거 많아요. 그런데 정당하지 않은 거 그런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내가 이제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올릴 거지만 뭐 같이 옆에 보면 누가 비키니를 입고 뭐 쭉쭉빵빵 뭐 몸매가 빠지고 뭐 야윈 사람이고 뭐 그런 게 무슨 상관 있어요. 같이 사진 찍고 같이 촬영하고 비디오로다가 다 돌려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러는 거지. 저 사람들이 never ever complain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여튼 좀 좀 분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고, 여기 그 보일링 리버 요거는 찬물이에요. 여기는 그 가디너 리버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 김이 많이 나는 그 반쪽은 끓는 물이니까 보일링 리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섭씨 온도로 80도 넘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은 그냥 너무 뜨거워갖고 잠깐 뒤어 죽어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찬물하고 섞인 데 나와서 온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가까이 가서 저분들하고 나는 뭐 그런 적은 없는데 여기 관광을 온 한국 분들이 저 아리따운 거 비키니 입은 아가씨들하고 우리 사진 한번 같이 찍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 사람들 says almost 100% says yes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고 그렇게 해주는데 한국 분들 좀 너무 여성분들 너무 민감해 하지 말자고요. 오케이? 남자들 좀 이거 힘들게 살잖아요. 뭐 사진 뭐 다리 좀 찍으면 어때? 아유. 자 이제 보자고요. 저쪽에 김은 많이 나는데 김이 많이 나서 잘 안 보인다. 아리따운 아가씨들 많아요. 아줌마들도 오고 뭐 같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옷을 나신으로 벗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데서 너무 그 가리고 그냥 그 여론의 그 사쿠라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그 언론의 농간에 휩싸여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 너무 피해주고 그러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의견이에요.